이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킴의 메이크업 신청하신 분 어디 계세요? 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 일로. 아, 네. 예, 딱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디 오시는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구미에서 온 34살 이성태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곡 좀 바꿔도 될까요? 오, 바꾸셔도 네. 돼요. 좀 대중적인 노래로. 어, 예. 예. 시아준수의 사랑은 눈꽃처럼. 와, 네. 너무 좋다. 좋습니다. 잠깐만. 어차피 지금 화면이 너무 밝아서 조금만 낮춰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아준수님의 노래 또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잠시만요. 자, 좋습니다. 자, 화면이 너무 밝아서 조금 어둡게 해드렸고요. 자, 이 노래 하면은 또 시아 형님의 굉장히 또 어려운 노래거든요. 그리고 거리두리방 레전드 정말 많이 나왔던 곡이고 대중적인 곡이에요. 아까 그분의 친구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곡을 또 바꾸셨어요. 자, 타협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시아준수님의 사랑은 눈꽃처럼 바로 한번 만나볼 겁니다. 과연 여성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할 수 있을지 만나봅니다. 파이팅!
잘 들었습니다. 아우 맛집이네요. 맛집이에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벌써 앵콜이 나오는데 앵콜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한 곡 더 듣자. 1 아니다 아쉽다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 거예요. 어떻게 할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쭉쭉. 아까 전에 그 빌리아이씨 그분의 친구분이랍니다. 예. 그분 다 아까 전에도 선곡이 되게 이상했는데 바로 바꾸셨어요. 예, 타협으로 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분도 이 정도 급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자, 오, 0이 단 하나도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라운드 통과하십니다. 예, 친구분의 명예를 또 살려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곡 만나보실 거고요. 두 번째 곡 어떤 거 한번 가볼까요? 예, 두 번째는 김범수의 끝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다. 예, 끝사랑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요. 우리 참가자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노래를 좀 하시는 참가자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과연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물 안 드셔도 되겠어요? 그대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한번 만나보죠. 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입니다. 김범수님의 끝사랑 노래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죠? 감정을 또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곡 성공할 수 있을지 만나봅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대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에 저녁이었다? 그럼 여기 바로 푸르트도로 가가지고 막 음식 사갖고 바로 저기서 소주 까면서 크, 와 최고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이게 뭔가 이분의 참가진 감정이 막 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2라운드 곡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곡이었고 이제 세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이럴 때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1라운드 때 2라운드 때 이미 당신은 실력자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3라운드 때는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보통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네. 뮤지컬 곡. 오, 겟세마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겟세마네 너무 좋고요. 자, 3라운드 곡은 겟세마네 한번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요. 아,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화배 컨벤션 센터 여기 바로 뒤에 여기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푸드 트럭 다양한 거 뭐 타코야키도 판매하고 있고 아이스크림이랑 치킨이랑 음료수랑 뭐 치킨도 있고 여기 옆에 보면 오코모노키야키도 있고 막 다양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뭐 음식도 드시면서 저희 고리들방도 참가하시고 여러분들 캠핑 페어도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곡 이제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 겟세마네 요즘에 또 뮤지컬이 또 대세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핫하기 때문에 우리 참가자님이 부르는 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목 괜찮아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3라운드 곡입니다. 겟세마네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레전드 무대 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화이팅! 오직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독자를 걷어줘 다가오는 죽음이 난 너무나 두려워져요. 흔들리는 마음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워왔나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나 죽을 때 예명하신 당신 뜻을 이루시겠죠. 날 못 받고 치고 찍고 죽으시겠죠. I wanna know, I wanna know my God. I wanna know, I wanna know my God. Wanna see, wanna see my God. Wanna see, wanna see my God. 내가 죽어 얼마나 더 대단한 걸 얼마나 더 위대한 걸 기르시나요. I have to know, I have to know my Lord. I have to know, I have to know my Lord. Have to see my Lord. Have to see, have to see my Lord. 죽어서 난 무엇이 되나. 죽어서 난 무엇을 얻나. Have to know, I have to know my Lord. 갖게
미쳐버린 몸 지나간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네 끝내야 할 나의 명 당신 손에 정해진 운명 뜻하신 대로 날 죽게 하소서 당신 주신 이 독자니 힘을 대한 날 적시고 짓고 쳐서 죽이소서 지금 영원하기 전 지금 내 맘 변하기 주가 너무 느리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살짝 느린 감이 있었죠. 한, 엄청 느렸습니다. 한 두 템포 정도 더 올렸어야 되는데. 네. 그죠? 와, 미쳤다. 찢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여쭤봅니다. 레전드 갔으면 좋겠다. 1 아니다. 레전드까지 아니다. 상금 드리고 보내 드리자. 5만 원 주자. 5 아니다. 7만 원 드리자. 7 10만 원 드리자. 10입니다. 0을 뺀 5 70 그리고 1을 올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올려 주세요. 쭉쭉쭉. 네. 보니까요. 오호. 예, 어허, 예, 올라옵니다. 네, 아하, 영을 올리시는 분, 왜 영을 올리시는 거죠? 예, 아, 바지 기장이 짧아서요. 알겠습니다. 그거 내리신 겁니다. 예, 예, 예. 오케이, 확인했고요. 예, 자, 레전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레전드 도전자입니다. 아. 자,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레전드 도전하신 분들 35만 원 우리 꼬마잉이 친구가 받아갖고 이제 두 번째 레전드 도전자니까 이제 10만 원부터 이제 20만 원 도전하는데 노래 배웠거나 노래 공부했거나 노래 관련된 직종을 하고 계신 분인지 무얼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요. 네, 먼저 소개 좀. 네. 배운 거는 한 3개월 정도 예전에 배워서. 오, 예전에 취미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취미로. 네. 좋습니다. 취미로 지금 뭐 이제 뭐 어떤 활동 등을 하고 계신지? 네, 뭐 버스킹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네. 뭔가 이 공연을 하시는 분 같아서 버스킹을 좀 하는 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참가자님은 그러면 뭐 버스킹 팀 이름은 뭐 어떻게 되죠? 예, 구미의 데일리라는 팀입니다. 아, 대요. 구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군요. 예. 여기서 가깝죠? 1시간 반 정도. 예. 좋아요. 자, 일단은 데일리 팀이고요. 아까 전에 그 이제 선곡 때문에 좀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예.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래요. 맞아요. 아, 예, 아쉽게 떨어지셨는데 그분도 같은 팀인가요? 네, 같은 팀. 아, 좋습니다. 네. 또 데일리 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이제 4라운드 곡은 신청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가다님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때 어떤 그 노래에 대한 스펙트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에게 어려운 노래들만 선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선곡하는 곡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현장에 계신 관객분들도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분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드릴게요. 새거 드릴게요. 새거 좋아요. 물 좀 까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우리 창가단님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쭉쭉쭉 올려주세요. 자, 올라옵니다. 박효신의 야생화. 예, 그리고 허금이. 네, 또 천년이 가도. 예, 올렸던 거는 두 번 올리지 마시고 한 번만 올려주세요. 또 저녁 되니까 슬슬 우리 또 이제 우리 우리 화백 컨벤션 센터 근처로 많이들 많이 오시네요. 바람 기억, 파인, 소찬이의 파인. 네, 또 쭉쭉 올려주시고요. 오, 올라옵니다. 박재정 사랑한 만큼. 네, 취준 고백. 예, 피우든 마시든. 예, 그리움만 쌓이네. 와인 있고요. 사랑할수록 마이웨이, 서쪽 하늘, 빅마마의 연. 예, 메이크업도 있고요. 예, 또 너를 만나. 예, 또 눈의 꽃, 더레이의 청소. 요 정도가 있네요. 요 중에 혹시 가능한 게 있을까요?
피우든 마시든. 오, 좋습니다. 네. 피우든 마시든 또 오랜만에 듣습니다. 자, 일단은 4라운드 곡입니다, 여러분들. 요 노래는 그 범수 형님의 노래고요.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예전에 2000년, 2010년도 그 중반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고려대방에서도 많이 또 노래를 부르셨는데 오랜만에 또 듣는 것 같습니다. 레전드 도전곡이고 이번 라운드부터는 우리 시청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랑 여기 있는 친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피우든 마시든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수염잎에도 못된다면 부활콜로만 주문을 하던 너 얼마 가지 않아 들켰진 정말 대단한 주당이라는 걸 속일 순 없지 내 예민한 장갑 전화기 사이로 새어나오는 술잔에 부딪힌 소리 자꾸만 어제 기억 못하면 새로 시작할 거야 술 안 마시는 여자와 마실까 그럴까 고민하지만 몇 병을 마시든 상관없어 속일까 말까 나도 고민 안 할래 인사해 새로운 내 여자 성만의 고집한 너였지 처음부터야 나 알았어 네가 얼마나 지독한 골초디 속일 순 없지 내 타고난 후가 지드름 냄새가 각을 좀 했다고 사라지지는 않아 자꾸만 나 몰래 숨어서 피면 나도 바람 필 거야 담배 피는 여자와 피울까 그럴까 고민하지만 몇 갑을 피우든 상관없어 속일까 말까 나도 고민 안 할래 인사해 새로운 내 여자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기회는 끝났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우린 너무 또 달라 이제 그만해야죠 마실까 그럴까 고민하지만 몇 병은 마시든 상관없어 속일까 말까 나도 고민 안 할래 인사해 새로운 내 여자야 고민하지만 몇 갑을 피우든 상관없어 속일까 말할까 나도 고민 안 할래 인사해 새로운 내 여자야 잘 들었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뭔가 이렇게 재즈 펍에서 듣는 그런 라이브 무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고평가 합니다. 예, 고평가하고요. 자, 바로 제가 생존을 하기 전에 뭐 전문가들도 나랑 비슷하긴 하겠지만 물어는 봐야 돼요. 잠시만요. 네. 어떻게 할지. 자, 일단은 그렇다면 셋이서 만장일치로 통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짜 깐깐하거든요. 예. 아, 네. 제가 찬성을 예, 제가 찬성을 해도 이 친구들이 반대하면 탈락해요. 전부 다 더 깐깐해요, 애들이.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라운드 통과하셨고요. 다음 라운드 이제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현지 상금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만 원에 도전을 가실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5라운드는 본인이 세 가지 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곡, 2번 곡, 3번 곡을 시청자들이 고를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가지를 잘하고 좋아하는 곡, 그리고 대중적인 곡까지 머리까지 써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바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024 여러분들 경상북도 관광 캠핑 케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 그리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도 후원을 해 주시고요. 주간은 여러분 뉴스에스 그리고 마이스 산업 연구원에서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6일까지 약 3일간 여러분들 이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 또 진행하니까 많이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경주 오면 또 놀러 올 거, 또 먹을 거 막 다양한 거 많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해 주시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아, 네. 예, 예. 1번입니다. 1번은 네. 크러쉬의 허금이. 오, 좋습니다. 네. 크러쉬의 허금이. 2번은 네. 이승철의 말리꽃. 오, 2번 말리꽃. 네. 네. 누가 봐도 네. 네. 누가 나올 것 같네요. 3번은요? 네. 3번은 네. 태희의 모놀로그. 와, 빡세다. 이거 두 가지로 좁혀질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자, 좋습니다. 1번 허금이, 2번 말리꽃, 3번 저기 모놀로그입니다. 자, 숫자로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관객분들도 난 이분의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신다면 유튜브 들어와서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5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나 신청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한테 오셔서 가수명 공명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 추가 신청 받을 테니까 오셔서 신청하시고요. 신청비는 없습니다. 자, 지금 거 보겠습니다. 3, 2, 1 지금 봅니다. 창가자님도 와서 같이 보실까요? 야, 갈리네요. 예, 예. 오, 예. 자, 다른 숫자 아무것도 안 보이고 2번 말리꽃만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3번도 간혹 있는데 2번이 제일 많았어요. 한 97대 3 정도로 네. 예, 말리꽃이 많았기 때문에 말리꽃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야, 쉽지 않은데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본인이 얘기한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곡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 말리꽃 만나볼게요. 상금 30만 원에 도전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아 목이 나가고 힘이 풀렸어요. 그렇죠. 고민이 됩니다. 5라운드 예. 하지만 감정 처리는 좋았습니다. 자 일단 잠시 상담하겠습니다. 자 판단들은 당신들이 하시는 거고. 자 좋습니다. 예 갈렸다기보다는 의견이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하셨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뜨거운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상금 나가기 전에 오늘 참여해보신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뭐 생각보다 많이 떨리는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금 받아 못 땄을 거예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소고기? 아, 그것 좀. 알겠어요. 자, 그러면 5라운드 상금은 20에서 34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정도를 생각을 했지만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5라운드 최고 상금 드릴게요. 노래 실력을 깔 게 아니라 오늘 날씨와 컨디션과 이런 걸 봤을 때 더 하실 수 있었지만 목 상태가 아쉬웠다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에다 반납해 주세요. 이분은 목 상태 더 좋았으면 내가 봤을 때는 40만원, 50만원까지 더 받아갈 수 있는 분인데 아, 너무 아쉬워요. 아, 한 곡 더 듣고 싶었는데 너무 아깝다. 그죠? 아, 아깝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남은 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죽음의 예선전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구미에서 뭐 버스킹을 하시는 팀들이라고 하십니다. 구미 가시면 한 번씩 아는 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명할게요. 이제 좀 호명자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에코브리지의 바닷끝 그리고 이승철님의 이전니 DK의 심 그리고 임재범님의 비상 전부 다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전부 다 호명을 했고요. 제 옆으로 나와주세요. 예. 요 방송에 또 룰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자 오세요. 오시고 오시고 나 근데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와서 예선전 미니 예선전 한번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노래 부를 수 있는 분 한 두 분 정도밖에 안 돼서 나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셀게요. 10 9 8 7 6 5 4 아무나 나오셔도 돼요. 3 2 1 마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세 분이서 오늘의 마지막 예선전을 펼칩니다. 예, 딱 종료 시간이 저희가 30분이고 예선전 해가지고 레전드까지 올라가면 보통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우리 참가자님들이 불러보십니다. 어떻게? 무반주로 불러보실 거예요. 그래서 무반주로 해보시고 여기서 채팅창에서 참가자님 번호를 올릴 겁니다. 어떻게 올리냐면 1번, 2번, 3번으로 호명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한 사람들의 번호가 쭉쭉쭉쭉 올라와요. 근데 노래가 오늘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아쉽게도 숫자가 올라오지 않아서 노래를 못 부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 다음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무반주로 본인이 신청하신 노래나 아니면 대중적인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무반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왕이면 후렴 알만한 거 그래야지 여기 사람들이 평가해 주니까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뜻이. 1번이셨어요.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이크. 저 2번 분 갑니다. 저는 오늘 안 되겠고요. 너무 기다려 진도 빠지고. 예.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창현에게 참석해 보려고. 아 예. 한 5년 전에 제주도에서 처음 접해가지고. 어 예. 그 마음에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괴로 아침 일찍 왔어요. 근데 네. 이것까지는 제가 자신 없고 그냥 참가해가 한 곡만 부르고 갈라 했는데. 네. 아유 마지막 대한 거는 순서가 랜덤이어서. 그리고 노래 제목을 내가 바다 끝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끝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그래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왕 나온 김에. 아, 이걸 내가 네. 조금 자신 있게. 아예 그 자신 있고 자신 없고 다 나도 저도 노래를 못 하는데요. 뭐 그럼 뭐 상관이에요. 그냥 가사를 생각해 조금 내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핸드폰 혹시 갖고 나오셨어요, 장관자님? 핸드폰 살짝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후렴구를 해야 되니까 내가 가사를 보고 하셔도 되니까 가사를 보시는 동안 3번 분 예선 전하면 돼요. 어때요? 검색을 지금 미리 해보세요. 3번 분 하시고 가사를 핸드폰으로 잠깐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분 올게요. 3번 분 갑니다. 예선전입니다. 고! 슬퍼하는 너를 위해서 해줄 게 남아 있다면 무엇이든 나에게. 3번이셨습니다. 좋습니다. 2번 분인지 한번 가볼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오케이, 좋습니다. 과연 1번, 2번, 3번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숫자가 있으시다면 숫자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없으시면 숫자 0이고요 1, 2, 3번입니다. 자, 3초 뒤에 거 보겠습니다. 없으면은 0을 올리셔도 되고요. 있으면 그분의 번호를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오, 올라옵니다. 3초 뒤에 거 볼게요. 3, 2, 1, 지금 봅니다. 네, 5, 5, 5, 5, 올라옵니다. 5, 예. 5, 5, 예. 시간 관계상 한 명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2번 분 아쉽고 3번 분 아쉽고 두 분은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1번 참가자가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가 되십니다. 축하드리고요.